아니 오늘 두 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 연기자분들 기라성 같은 연기자분들 얘기를 나누게 돼요. 아, 네. 노래 제목이 정우성 이정재 때. 예, 약간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정우성 이정재라고 하면 이제 분명히 사람들이 얘네들 미쳤구나. 벌써 지금 약간 성공했잖아요. 분위기 방금 술렁거리시는 거 보셨죠? 노래 제목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졌어요. 저희가 원했던 그 곡 제목만 먼저 발표했을 때는 네. 댓글이 뭐였냐면 그럼 누가 정우성이에요? 솔직히 그 두 분이 얘기 나눠보셨죠? 누가 정우성입니까? 아 얘기를 이런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나눈 걸 공식적으로 얘기할 그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형님들이 네. 같은 그 미용실에 네. 다니고 있는데 네. 혼날 것 같아서. 아 말씀은 드렸습니까?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 아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렸다가 네. 못 나오게 될까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려고요. 세상에 정우성이란 이름하고 이정재 이름 너무 많은데. 정말 네. 비겁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정우성, 성이 정재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볼까. 네. 정우란 애가 있고 성이란 애가 있고 정재란 애가 있다. 아 정우성이 정재. 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혹시라도 기분 나빠하시면. 근데 여기서의 그 메타포 되게 좋은 네. 네. 이렇게 멋있게 잘 나간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다 같은 내용이어서 네. 그런데 하필 두 사람을 고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두 사람이 그 영화계나 연기계의 어떤 굉장히 그 오랫동안 브로맨스를 유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한 이미지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초대된 파티에 두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대 그 우리가 그 2000년 중반이었죠. 예, 그 당시에 우연히 초대된 파티에 갔더니 두 분 계셔서 그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한 20발짝 뒤에서 거기서 준 이제 뭐 샴페인 와인 들면서 노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와 진짜 저 사람들은 술잔만 들고 있어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광고 보는 것 같이 네. 멋있는데 옆에 딱 그 보면 개코가 있고 이런 네. 느낌. 그 당시에 그 무술이들 저희끼리 모여 있었거든요. 뭐 저는 근데 여기서 느꼈습니다. 두 분이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네. 그죠? 연기의 욕심. 오징어 게임에 나오고 싶기 때문에 이정재 씨를 부른 거 아닐까요? 아까도 가지... 자꾸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멀리 간 거 같은데 시즌 3도 제작할 거야 아마. 아니 그 아니 이게 계기가 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쉽게 2는 촬영이 다 거의 끝난 거 같아가지고 네.